안녕하세요. 입으로 터지는 영어 쌤입니다. 이번 주 제가 써야 될 페이퍼의 프레젠테이션에 너무 바빠가지고 정말 머리도 못 감고 있거든요. 이 출애한꼴을 참아 보일 수가 없어서 오늘은 목소리로만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 영어의 기본 중의 기본이지만 이상하게 헷갈리고 문법책 어디든 맨 첫 페이지에 나오지만 그 정확한 사용은 여전히 어려운 비동사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생긴 거 한번 보고 갈게요. 비동사는 고대 영어에서 존재하다 라는 의미를 가졌고 모양의 변화 없이 그냥 be로만 쓰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am, is, are 이런 게 없었다라는 거죠. 주어가 움직임이 없고 그냥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를 나타내면서 동작을 묘사하는 두 동사와는 확연히 구분이 되었습니다. 뭐 굳이 옛날 고대 영어식 문장을 만들어 보자면 I be happy, you be sad 이런 식이었겠죠. 자, 요 느낌을 기억해 주세요. I, 나는 be, 존재하는데 어떤 상태로 존재하냐면 happy. You, be, 넌 존재하는데 어떤 상태냐면 sad. 이런 식으로 비동사가 아무 활용이 없이 그냥 be, 요 상태로만 쓰였습니다. 하지만 언어체계가 점점 발달하면서 수 개념이 들어가고 I am, she is, you are. 시제 개념이 들어가고 I was, you were.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그 쓰임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동작성이 없고 주어가 뒤에 나오는 그 형용사의 상태라는 걸 묘사한다라는 것. 오늘 이 동사를 여러 문장에서 제대로 써먹는 연습을 할 건데요.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비동사는 연결동사입니다. 뒤에 명사나 형용사가 나와서 앞에 주어의 상태를 이야기해 줘요. 자, 기본 문장부터 갈까요? 나 슬퍼. I am sad. He is sad. 과거라면 I was sad. He was sad. 뭐 이상하긴 하지만 그냥 문장 감각을 받아들인다라고만 생각하고 I will be sad. He will be sad. 난 슬퍼질 거야. 뭐 그는 슬퍼질 거야. I'm going to be sad. He's going to be sad. 현재, 과거, 미래 간단하게 구분했는데요. 복잡한 시제 들어가 볼까요? 나는 원래 그렇게 슬픈 사람이 아닌데 지금, at this moment, 나 지금만 슬퍼, 지금 슬퍼 이렇게 말하고 싶다면 현재 진행시제를 쓰겠죠. 그래서 I am being sad 또는 he's being sad 라고 말해주는데요. 그냥 어떤 문장 형태를 외우지 마시고 이걸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I am, 나는 그런 상태야. being, 현재 분사죠. 현재 분사가 주는 느낌 우리 앞에서 많이 했잖아요. 진행과 능동. 내가 being, 지금 그런 상태야. 어떤 상태요? sad. 요 문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세요. I am being sad. He is, 그는 그런 상태야. 어떤 상태냐면요. being sad. 지금 being sad 한 상태야. 오늘은 이 being에 초점을 맞춰볼 건데요. 깊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be는 상태를 말해주는데 거기에 ing를 붙여가지고 현재 분사로 만들어주게 되면 바로 지금 그런 상태야 라는 느낌을 주게 되는 거죠. 뭐 원래 그런 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상태야 라고 강조한다는 것. 원래 걔네는 되게 조용한 애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네가 너무 떠들고 있는 거예요. 아, 너네 너무 시끄럽게 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You 시끄럽게 굴다. 이거 동작성이 하나도 없죠. You are,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그렇다라는 being noisy. You are being so noisy. 다시요. 원래 그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막 싸우는데 근데 이 사람이 오늘 굉장히 비이성적으로 구는 거예요. 야, 걔 왜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구니? He 비이성적으로 굴다 상태죠. 움직임이 없죠. He is, 그리고 지금 being unreasonable. He's being unreasonable. 시제 개념까지 넣어볼까요? 과거에 쭉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한 시점에서 그런 상태였었다는 것.
걔가 원래 좀 되게 진지하고 그런 앤데 어저께 굉장히 까불까불하고 그러고 있더라. She 어저께 얘기니까 was 그런 상태였어. 어떤 상태였냐면요. 뒤건 건드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being silly. She was being silly yesterday. She was being silly yesterday. 원래는 그렇게 참을성 있는 인간이 아닌데 아이들한테 엄청 인내심 있게 굴고 있더라. 지난 한 시점에만. He 지난 시점이니까 그리고 행동이 없으니까 he was 그리고 그때만 그러니까 being exceptionally patient with the children. He was being exceptionally patient with the children. He was being exceptionally patient with the children. 회화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거든요.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니네 엄마 지금 미친 것 같이 굴어. 여기에서 Your mom is crazy 하면 니네 엄마 맨날 미친 거고 Your mom was crazy 옛날에만 미친 거고 근데 지금 at this moment 엄마가 막 미친 것처럼 구는 거예요. Your mom 행동은 없죠. is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렇다. Being crazy right now. Your mom is being crazy right now. Bruce, your mom is being crazy right now. Bruce, your mom is being crazy right now. Bruce, your mom is being crazy right now. 야, 얘왜 이렇게 웃기니? 자, 요런 뉘앙스요. 지금 대딸이 웃겨. She's being really funny. She is being really funny. She's being really funny. She is being really funny. She is being really funny. She is being really funny. 와, 이 사람 굉장히 무례하게 굴고 있네요. 뭐 씹으면서 말하니까 이렇게 말할 거거든요. 지금 무례하게 굴고 있다. 무례한 거는 행동이 아니죠. She is 바로 being rude. She's being rude. 근데 왜 무례하게 굴고 있냐면 for 이유를 나타내는 데 써주고요. Talking as she chews. 뭔가 씹으면서 말하니까. She is being rude for talking as she chews. She is being rude for talking as she chews. She is being rude for talking as she chews. 자, 그런데 우리는 준동사, 과거분사, 현재분사가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걸 알고 있죠. 무슨 소리냐면, I am interested in music. 이때 이 문장을 보면 I am 난 그런 상태야. interested 관심을 가진 상태야. in music.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interested 얘가 과거 분사로 형용사처럼 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I와 interested가 비동사로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단순 형용사보다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한번 기본 문장으로 볼게요. 걔가 말하다 하면 she tells 인데, 걔는 무슨 상태냐면, 말하여짐을 당한 상태야. 지가 말한 게 아니라, 말하여짐을 당한 상태. 우리말로는 굉장히 희한하지만, 영어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She's told what to do. She's told what to do. is니까, 현재, 맨날이잖아요. 그녀는 늘상, 뭐뭐를 하라고 말을 들어. 자, 과거로 가볼게요. 그녀는 어떤 상태냐면 과거의 상태니까 she was told what to do. 그녀는 뭔가를 하라고 말을 들을 거야. She will be told what to do. 또는 she's going to be told what to do. 자, 이제 being을 넣어볼까요? She is 그녀는 어떤 상태야? 지금 듣고 있는 being told what to do. She's being told what to do. She is being told what to do. She's being told what to do. 자, 영상 보면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그녀는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근육 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근육이 얼마나 약한지 그런 거 보는 거. She 그런 테스트를 당하고 있는 상태야. 요렇게 느낌이 와야 돼요. She is 그리고 지금 받고 있잖아요. Being 그리고 여자가 테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를 당하고 있죠. Tested. She's being tested for muscle tone. This is our young lady again, and she is being tested for muscle tone, and she is being tested for muscle tone, and she is being tested for muscle tone, and
엄청난 발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간단해요. 뭐 엄청 발전하고 있어요. 이런 건데 얘네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엄청난 발전, great progress. 우리는 마치 동작 같지만 그것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얘네는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is, 그리고 지금 그 발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니까 being, 그리고 얘가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니까 made. Great progress is being made. Great progress is being made, but it will be great progress is being made, but it will be great progress is being made, but it will be 큰 교회가 지어지고 있는 중이었다. 해볼까요? 커다란 교회가 a big church. 여기서 중요한 거 지어지다라고 하니까 이게 마치 동작 같지만 얘네는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 지어지고 있는 상태였다. A big church was. 그리고 그때 당시 진행되고 있던 거였으니까 being 그리고 built. A big church was being built. A big church was being built. It looked like a big church was being built. It looked like a big church was being built. It looked like a big church was being built. 걔는 가족들한테 놀림을 받고 있었다. was 예로 시제를 나타내 주고요. 상태 시제를 나타내 주고요. 그리고 지가 놀린 게 아니라 놀림을 받았고 그것이 그때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다. being teased by family members. She was being teased by family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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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음운문도 만들어 볼게요. 쉬운 문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는 늦는다 하면 he is late. 그는 늦었다. he was late. 근데 한번 상황을 설정해 볼게요. 걔는 원래 안 늦는 애야. usually he is not late. 근데 요즘 그렇게 지각을 한다. he is being late these days. he is being late these days.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늦는데? 만약에 how often is he late? how often is he late? 라고 물어보면 얘는 원래 늦는 사람이고 얼마나 자주 늦어? 라고 물어보는 건데 지금 대화의 흐름 보이시죠? 원래 안 늦던 애가 요즘 늦고 있고 그래서 아니 요즘 얼마나 자주 늦는데? 라고 물어보는 느낌. how often is he being late? how often is he being late?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원래 걔는 serious 한 애예요. 근데 얘가 막 까불까불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You are being so silly. You are being so silly. 그러면서 이런 질문도 던져볼까요? 너 얼마나 네가 까불고 있는지 알아, 지금? 지금 당장 얘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알아? Do you know how silly you are being? How silly you are being? Do you know how silly you are being? 거짓말하는 애를 족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정직한 거 맞아? 너 정직하게 굴고 있어? 얘의 평소의 성품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Are you being honest? Are you being honest? 상황 한 개만 더요. 요즘에 제니가 굉장히 이상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걔 요즘 됐다 이상해. 자, 이제 느낌 오죠? 요즘에 그렇다라는 거. She is being so strange these days. She is being so strange these days. 그럼 물어볼 수 있겠죠? 얼마나 이상한데? 얘가 원래 얼마나 이상하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걔가 얼마나 이상하게 요즘 굴고 있는데 우리말로는 이런 느낌 정도 될 것 같아요. How strange is she being? How strange is she being? 자,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걔 인생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무모하게 굴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원래 무모하니? 이게 아니라 요즘 얘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 being이 바로 떠오릅니다. 왜 그래? Why is he being so reckless with his life? Why is he being so reckless with his life? Why is he being so reckless with his life? Why is he being so reckless with his life? Why is he being so reckless with his life? 너 왜 이렇게 나한테 공격적인 거야? 이 뉘앙스 Why
Why are you being so aggressive? Why are you being so aggressive? Why is he being so aggressive? Why is he being so aggressive? Why is he being so aggressive? 자, 이렇게 해서 오늘 being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동사구에서 being을 딱 발견했을 때 지금 당장 그런 상태, 이걸 기억해 주세요. 말하는 지금 당장 그렇다고 하니까 회화에서 정말 많이 써먹을 수 있겠죠? 이 시점에서 어느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Why are you being so repetitive? 왜 이렇게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You're being too picky. 너무 까다롭게 굴고 있잖아요. Being 들어가는 문장 영작하셔가지고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